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 제가 모나미 팬클럽 2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송을 받았어요. 모나미 제품을. 모나미 펜을 언박싱을 해보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오. 고급스럽습니다. 오, 이거 뭐야? 필통인가 봐요. 파우치가 있네요, 파우치. 양말. 모나미 양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건가 봐요. 귀엽습니다, 이거. 이렇게 옷에다가 달수 있는 클립이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오! 모나미 팬클럽 두 번째. 자, 활동민 혜택 내역까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와. 진짜 뭔가 클럽에 그런 회원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 펜도 한번 뜯어봅시다. 저 이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펜인데. 오, 이거 책갈피. 오, 이거 책갈피도 있어요. 책갈피입니다. 오, 오렌지 색상의 펜이 왔습니다. 오, 우와, 이거 무게감이 있네요. 오, 이거 그립감이 좋아요. 오, 좋습니다. 이걸로 제가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다. 모나미 153 네이처 블라썸 파우치는 여기다 이걸 담아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뜯어서 사용을 해봅시다. 굉장히 여행 다닐 때 좋은 그런 바나나 파우치입니다. 귀엽게 생긴 파우치. 이걸 이제 갖고 나가봅시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양말 신고 나갈까? 아까는 미처 못 봤는데 이름까지 새겨줬어요. 이제 낙서를 한번 해볼게요. 지니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한번 낙서해 보고 있는데요. 모나미 볼펜 153 네이처 시트러스 모델. 굉장히 부드럽고 필기감이 우수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볼펜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한번 낙서만 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채색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채색할 도구가 없어서 아이패드로 한번 그림을 완성을 해 볼게요. 완성이라고 하기엔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